이번 스토브리그는 원 소속팀에 잔류하는 선수들보다 다른 팀으로 이적하는 선수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특히 FA 등급이 A등급, B등급 선수들이 많이 이적하면서 보상 선수들의 이적이 뒤를 따랐죠. 역대급으로 많은 선수들이 팀을 옮겼습니다. 롯데만 하더라도 유강남의 보상 선수로 김유영이, 노진혁의 보상 선수로 안중열이 각각 LG와 NC로 이적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FA 시장에서의 보상 선수 명단은 일종의 경향성이 보입니다. 총 7명의 보상 선수 중에서 2022년 시즌 1군에서 활약한 기록이 있는 이른바 즉시 전력감으로 분류할 수 있는 선수가 김대유, 김유영, 윤호설, 안중열, 박준영까지 5명이었습니다. FA가 유출된 자리에 미래보다는 현재 쓸 수 있는 선수를 선택한 거죠. 특히 리그에서 귀한 대접을 받고 있는 왼손 불펜 투수 2명이 팀을 옮겼는데요. 기아는 이미 불펜에 이준영이라는 수준급 왼손 불펜 투수가 있고 김기훈이라는 미래가 촉망되는 투수도 있고요. 윤영철, 장민기 등등 왼손 투수가 넘치는 상황인데 여기에 김대유까지 더했습니다. LG도 비슷합니다. 왼손 트윈스라고 불리는 팀답게 왼손 불펜 요원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유영을 데려갔거든요. 두 팀은 리그에서 부족한 왼손 투수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가진 사람들이 더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그럼 롯데는 어떨까요? 솔직히 답답한 것이 사실입니다. 눈을 감고 롯데의 왼손 투수를 보직에 상관없이 떠올려보면 반즈, 김진욱 말고는 이번에 영입한 차우찬이 전부입니다. 물론 이번 신인 지명을 통해서 이태현과 장세진을 입단시켰고 2023년 5월에는 홍민기가, 11월에는 송재영이 팀에 복귀합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면 반즈, 김진욱, 차우찬, 이태현, 장세진, 홍민기까지가 2023년 시즌 롯데가 정규 시즌에 가용할 수 있는 왼손 투수의 전부입니다. 선발과 불펜을 통틀어서 말이죠. 앞서 살펴본 기아와 LG는 1군에 올릴 왼손 불펜 투수만 해도 3명에서 4명씩 있다는 것과 비교하면 너무나 초라한 게 사실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불펜 운영에서 무지성 좌우놀이를 하지 않고 오른손으로 던지든 왼손으로 던지든 공만 잘 던지면 장땡이긴 합니다. 잘 던지는 오른손 불펜 투수만 가지고도 시즌을 잘 치를 수도 있고요. 하지만 우리가 다양한 카드를 보유해서 상황에 맞게 쓰거나 안 쓰거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카드 자체가 없어서 못 쓰는 것은 팀에게 이로울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롯데의 남은 스토브리그의 숙제는 명확합니다. 왼손 불펜 투수를 보강해야 됩니다. FA 시장에 남아있는 강윤구가 있으니까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선수긴 한데요. 애초에 FA 자격을 얻었을 때 롯데는 강윤구에게 계약 의사를 밝혔다고도 하죠. 그런데 강윤구가 롯데의 제안을 뿌리치고 FA 시장으로 나갔고 더 많은 출장을 할 수 있는 팀으로 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사람 일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현재 시점에서 강윤구의 컴백은 어려운 것 아닐까 싶습니다. FA 시장에서 강윤구 영입이 아닐 경우 롯데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트레이드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리그에서 왼손 불펜 투수는 금값이기도 하고 각 팀에서 쓸만한 투수는 어지간하면 내놓지 않을 겁니다. 따라서 결국 남는 보강 방법은 신정락, 윤명준, 김상수, 차우찬의 영입처럼 방출 선수 시장에서 선수를 영입하는 건데요. 현재 방출 선수 시장에 있는 왼손 불펜 투수 중에서는 한화의 2017년 2차 8라운드였던 김기탁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김해고 출신의 1998년생의 군필인데요. 1군 통산 기록은 2020년과 2021년 두 시즌 동안 19.2이닝을 던지는 동안 평균자책점 6.98이었습니다. 1군에서는 좋은 성적을 기록하진 못했는데 퓨처스에서는 괜찮았습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세 시즌 동안 72이닝, 평균자책점 3.50을 기록했고 2022년 시즌만 본다면 29.1이닝에 평균자책점 3.07이었습니다. 김기탁의 영입이 당장 1군에 활용할 수 있는 즉시 전력감이라는 생각보다는 팀에 부족한 왼손 불펜 투수 뎁스 보강이라는 차원에서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 스토브리그에서 롯데는 여러 약점을 메꾸는 좋은 선택들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왼손 불펜 투수 부족이라는 약점을 남은 스토브리그에서 어떻게 메꾸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상으로 방송 마칩니다. 감사합니다.